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과 경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고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게요. 영원히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주님은 부자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주님 송축하리 송축하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리. 먼저 눈을 감으시고 주님께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속에 빠져 마치 술 취한 듯 술 취한지 모르고 살아가던 저를 깨워주심도 감사합니다. 베베 꼬여있던 저의 인생을 하나하나 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IGM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필리핀 다바오에서 PGL 22기와 한국에서 부흥회 인도를 위하여 선교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대신 설교 말씀을 맡게 된 고분한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번 주에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면 반드시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러 이곳에 모인 우리 나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나?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사단의 이야기인가? 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이 예배를 하나님 이야기만 온전히 귀 기울이시며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저와 우리 귀한 IGM 성도 한 분 한 분이 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제가 요즘 어저께도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가시는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 진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충만해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야지 정말 모든 일을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쓰신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신 자신을 위해서 이거를 같이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사랑해 이 시간 나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Thank you.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부르신 곳에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감사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17년 전에 부르셔서 계획하신 대로 이 얼바인의 IGM을 세우시고 이제껏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 목사님의 순종을 따라 저희들도 열심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루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렵고 앞이 캄캄한 것 같은 상황 속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견책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하여 왜곡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그래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과 사랑을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나의 예수 치료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영원히 같이 갈 소망과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많은 팀멤버들이 필리핀 다바오에서 열리는 BGA를 섬기려 떠나셨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한번 왔다가는 인생 중에 의미인을 하다가 그리고 살다가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을 뒤로 하고 이웃을 섬기며 떠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건강과 안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구분한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래 헤아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맞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국 여러 나라에 나가 계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들의 삶에 충만케 하시고 그분들의 필요와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마다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주시고 친구들을 잘 선택하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따라 열심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이세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이시고 방패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스크루테이프의 11번째 편지입니다. 11번째 전략, 웃음의 종류와 농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모임에서 처음 아이스브레이커로 조크타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조크를 많이 좋아합니다. 사실은 조크를 너무 좋아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혼미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번에 스크루테이프 11번째 편지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원인을 알게 되었고 바로 사단이 저에게 역사하였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후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바는 제가 설교할 때 제 개인적인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어떤 주제의 죄를 저에게 적용하여도 제 속에 그 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꼭 요즘은 그런 제품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한 박스 안에 여러 그 과자들이 이렇게 과자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죠. 저는 꼭 그 인간 과자는 아니지만
그 죄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인사치레로 부족하거나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서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을 먼저 듣고 또 같이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 마음 밑바닥에 전제로 깔아놓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11번째 전략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사단의 입장에서 본 웃음의 종류와 농담으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입니다. 둘째로 도대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크게 첫째로 사단의 입장에서 본 웃음의 종류와 농담으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입니다. 11번째 편지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자기네 패거리들을 다 소개시켜 주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패거리들은 속물에다가 잘 웃는다는 사단 기록 보관소의 기록을 근거하여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어떻게 환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조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본 웃음과 농담 사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 연예인, 특히 댄스 가수와 개그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내가 우리 집에 장남인데 왜 나를 누나와 동생보다 차별 대우하시지? 라는 피해자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았지만 저를 사랑하셨고 관심이 있으셨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혼자 있기 좋아하는 아이에다가 학교 성적은 전교 1, 2등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였기 때문에 대화가 적었던 것은 어떤 관심사와 공감대 제로라고 제가 초래했던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은 공부하라고 개인교사도 붙여주시고 운동하라고 테니스도 가르쳐주시고 또 음악도 배워보라고 피아노도 가르쳐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하기 싫어하고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부모님들이 저를 편애하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국민학교 때 절친이었던 정근이를 실명얘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다시 절친하게 붙어 다녔습니다. 그 친구는 중3인데 벌써 여자친구가 있었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면서 아주 재밌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떤 문화 충격을 받았고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그 친구는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잘 친해졌습니다. 저는 그 비결을 알아내기 위하여 말투와 행동까지도 다 따라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 친구의 농담에 모두가 다 잘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끌어당겼습니다. 대화는 화기애애했고 순조롭게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춘기 때 특히 더 아무것도 아닌 농담에 감수성 풍부한 아이들이 더 웃고 몰입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때부터 또 사단의 정책이었던 초자연적인 힘을 농담이라는 것에 부여하고 전략으로는 적절한 농담과 경박함 사용하도록 훈련받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인간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이유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기쁨, 둘째는 재미, 셋째는 적절한 농담, 넷째는 경박함입니다. 첫째로 기쁨, joy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TD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느끼는 감정, 어떤 감동,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하늘이 아름답고 나무가 푸르고 새들이 예뻐 보이는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받았다는 기쁨에 그저 웃음이 지어지는 웃음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독특한 정서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 웃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말하길 다만 인간들이 음악이라고 부르는 혐오스러운 예술에 그 비슷한 것이 상당 부분 표현되어 있고 천국에도 그 비슷한 것, 천상의 경험이 리듬을 타고 의미 없이 고조되는 것으로서 우리로서는 아무 감흥도 느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지 라고 합니다.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사단에게 영은 주셨지만 창조하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조직신학자는 천사는 도덕적 판단력과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신체는 가지지 않은 창조된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그 도덕적 판단력과 높은 지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단에게 은근히 휘둘리며 괴롭게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사단을 조롱하듯이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라고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동의합니다.의 뜻인 아멘을 더욱 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을 느끼게 될 때입니다. 또 여러 자비, 용서, 희생, 충성, 꿋꿋함 등등 하나님의 형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도 우리는 기뻐하고 심지어 눈물이 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짝사랑하기 시작해서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가리를 했었습니다. 특히 처음 몇 주 동안은 길을 걷다가도 제 아내가 생각이 나고 마음이 설레고 웃음이 나고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제 아내와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아빠는 어렸을 때 바람둥이에다가 배드보이였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는 고등학교 때 RCY였어. Red Cross Youth Club이라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Blood Donation도 하고 Emergency Rescue도 하는 클럽이야. 이 클럽은 많은 여자 고등학교에도 있어. 아빠는 every week 다른 여자 고등학교 RCY들하고 미팅을 했어. 라고 하면 아이들은 아빠는 blood donation 많이 했어? 라고 물으면 저는 아빠는 blood donation 한 번도 안 했다. 고 하면 아빠 하고 아이들과 함께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제 아내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로는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진짜 앞에서는 가짜처럼 해오던 것을 써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현상 이면에서 어떤 일들이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농담 부분에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둘째로 재미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재미는 기쁨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유희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뭐랄까 감정의 거품 같은 것으로서 우리에겐 거의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희의 뜻은 장난을 치며 즐겁게 놈 또는 그런 놀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인간의 주의를 분산시키기에는 쓰임이 있다고 하지만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자비나 용기나 만족을 비롯한 여러 악들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 자체는 전혀 바람직한 경향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정근이 외에도 또 친하게 지내던 패거리 셋이 더 있었습니다. 저희 다섯 명이 어느 날 구두 하나를 봤는데 멋있다고 다 같이 똑같은 구두를 샀습니다. 좀 재미있었던 것은 다섯 명이 다 키는 다른데 한 명 빼고 다 발 사이즈가 같았습니다. 275, 한 명만 270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 집에 다 같이 가면 나올 때는 서로 먼저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 것을 골라주고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쩔 땐 늦게 나오는 날이면 구두 끝이 까진 것이나
좀 더러운 것을 신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짜증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또 웃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런 재미는 별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셋째로 적절한 농담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농담이 농담되기 위하여는 incongruity, 즉 부조화, 부적합, 불일치, 모순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부조화는 두 가지 이상이 서로 일치하거나 조화롭지 않은 상태, 즉 어울리지 않거나 모순된 상태를 뜻합니다. 주로 행동, 생각이나 행동, 상황 등이 기대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때 사용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결과 바꿔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조롭게 예상하던 것을 엉뚱한 것으로 내어놓는 반전 개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단은 이 부조화, 적절한 농담으로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한 농담이 우리들의 수치심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보다는 적절한 농담이 훨씬 더 우리들의 도덕성, 죄의식을 파괴하기에 유망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에 관한 우리의 도덕적 기준, 죄의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농담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두 부류로 선명하게 갈라진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욕정만큼 진지한 열정은 없다고 믿는 인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은 웃음과 욕정이 같은 계기로 동시에 유발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에 욕정만큼 진지한 열정은 없다고 믿는 인간들에게는 음담패설을 웃음거리로 던져줄 경우에는 웃기면 웃길수록 성적 도발의 효과를 정확히 내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에 극단으로 치닫도록 하라는 전략 하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수치심 파괴 전략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 파장을 일으켰던 성해방을 통한 인간해방론자 마광수 교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책 가자 장미여관으로에서 그는 인간의 모든 해방구를 성에서 찾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미 확실한 믿음을 주어서 종교화시켜 놓았으니 더 웃길수록 앞의 전략이 반감될 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에게 사단이 주길 원하는 것은 웃음보다는 욕정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저도 요 부분 파악하는데 거의 한 열흘 걸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류의 인간들은 웃음과 욕정이 같은 계기로 동시에 유발되므로 더욱 음담패설을 하게 함으로 욕정이라는 유혹을 발생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부류는 욕정을 계속해서 유발시켜야 하기 때문에 음담패설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사단에게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두 번째 부류의 인간에게는 특히 웃음, 특히 음담패설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예로 사단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 여자들이 화장실에 갈 때 왜 여자들끼리 같이 가? 라고 남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웃기지는 않으면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묻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화장실에 갈 때 오줌 누는 것을 봐? 라고 하며 음탕한 상상과 웃음이 웃음으로 욕정이 동시에 발생하도록 유혹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단락의 말미에 스크루테이프는 환자 자신은 자기 소속을 모르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저는 적절한 농담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에 두 부류 중에서 첫 번째 부류로 선명하게 갈라진 것 같습니다. 참 저의 죄인됨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았을 때 제가 제 친구 정근이에게 농담을 배우려고 했던 동기는 제가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저의 동기는 욕정만큼 진지한 열정은 없다고 믿는 인간이 제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할 수가 없는 것인데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하셨듯이 제가 이미 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음담패설이 사단이 주는 농담의 주 목적, 주 용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콧물이 나네요. 사단은 영국인들이 유머 감각을 은근히 대단히 여기는 마음을 부추깁니다. 영국인들에게 유머는 매사에 위안을 준다고 합니다. 영국인들 하면 신사, 유머, 담배 등등의 몇 가지 연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들어보셨을 만한 표현들을 써보자면 유머는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유머는 관계를 부드럽게 해준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등등의 유머의 가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큰 실수는 유머 감각을 키우면서 저의 은근한 교만 역시 자라났습니다. 교만의 특징은 한번 들어오면 그 분야에서 쉽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표현, 꼴값을 떨게 됩니다. 사단은 이러한 유머의 긍정적 가치를 살짝 비틀어서 유머는 매사에 위안을 주고 매사에 변명이 되어주는 삶의 은총이란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머는 어떻게 위안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매사에 변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우리들을 속일 수 있는 걸까요? 스크루테이프는 바로 수치심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농담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도록 유혹하려고 워무드에게 말합니다. 수치심은 스스로를 부끄러워 느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껴야 하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꼭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수치심을 느꼈을 때 우리는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마치 도덕적 신호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수치심을 일으키는 비겁함과 잔인함 같은 일상에서 느껴야 하는 우리의 감정에 농담을 섞어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농담은 우리들의 비겁함으로부터 오는 수치심을 파괴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 아내와 두 번째 데이트를 하는 날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해운대역 버스 정류소에서 제가 먼저 가서 버스에서 내리는 제 아내를 맞을 준비를 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제야 오려나 하고 기다리던 중에 곧 창가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흔드는 제 아내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도 반갑게 손을 흔들고 환승구 바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내려야 했기 때문에 좀 복잡했습니다. 마침내 제 아내가 내릴 차례가 되어서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것은 버스의 계단은 분명히 두 칸이었는데 갑자기 세 칸을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한 칸, 두 칸, 세 칸, 무릎을 이제 찍으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얼른 뛰어오듯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제 아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반쯤 넘어진 것을 부끄러워했고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느린 말투로 괜찮나? 나는 계단이 하나 더 있는 줄 알았다. 고 했어요. 제 와이프는 오빠야! 라고 하면서 제 왼쪽 어깨를 제 아내의 어깨로 살짝 밀면서 빨리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깨가 닿는 것이 너무나 설레었고 황홀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성적인 수치심을 파괴하는 그 영향에서 온 것 같습니다. 꼭 슬로우 비디오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농담은 괜찮나? 나는 계단이 하나가 더 있는 줄 알았다 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농담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찰나의 순간에 저는 죄인으로서 또 사단에게 잘 훈련된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겁함을 재미거리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힐 때 제가 잡아줬어야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괜찮냐고 진지하게 묻고 무릎을 살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농담을 하는 순간 저는 죄책감과 수치심은 무마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선명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저의 책임과 양심을 저버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매사를 농담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동료들에게 비난은커녕 경탄까지 받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수천 마디 음담패설이나 신성모독보다 훨씬 더 쓸모 있는 게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유머 감각만 잘 사용한다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는 기만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유머 감각에 초자연적 능력을 부여하고 맹신했던 저 같은 사람에게 스크루테이프는 혹시라도 내가 좀 지나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거든 웬 청교도적이고 유머 감각이 부족한 생각이냐고 받아치거라고 워무드에게 조언해 줍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농담은 우리들의 잔인성으로부터 오는 수치심을 파괴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쉬운 예로 갑질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경시하고 모욕감을 주는 농담들입니다. 잔인한 말을 그냥 대놓고 하면 사람들은 그를 잔인하고 나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잔인한 말을 농담을 섞고 포장해서 그냥 장난이야 그것도 이해 못해 라고 하며 가볍게 웃으며 넘기는 것들입니다. 이런 잔인한 농담은 그때는 같이 웃고 넘어가도 불쾌한 기분이 남게 됩니다. 자기의 잔인성도 노련한 농담으로 포장해버릴 수만 있다면 전혀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사단은 농담을 이용해 인간이 죄악을 점점 더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농담을 통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도덕적 경계선을 넘는 것이 더 이상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스크루테이프가 말하는 농담은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내면을 점차 타락시키고 선과 악의 경계를 무디게 만드는 위험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웃음의 종류 네 가지 중 마지막으로 경박함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이 없고 신중하지 못하다, 가볍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 못하고 살아온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웃음을 멈추거나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인가, 잘 웃는 성격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수시로 웃음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곤란한 것은 장례식장에서 웃음보가 한 번씩 터지면 못 참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참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저희 가족들과 교회 몇몇 분들은 아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문제라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아미도 나오 좀 비싸.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왜 이렇게 웃음을 참지 못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괴로웠습니다. 바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크루테이프의 11번째 편지에서 사단이 쓰는 경박함이 저에게 습관으로 굳어져서 이제는 경박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마치 갑옷처럼 저의 온몸을 둘러싸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스크루테이프는 마치 미덕이 우스운 것인 양 떠들도록 훈련시킬 수 있지 라고 하였습니다. 미덕은 칭찬을 받을 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태도나 행위라고 합니다. 우스운 내용이 전혀 아닌데도 저는 미덕을 하찮게 여기고 농담거리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제 친구를 닮기 위하여 거의 종교적으로 맹신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옳다고 동의한다고 수도 없이 똑같이 되려고 의식적으로 따라하기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한 예로 모든 것에서 농담거리를 뽑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하물며 미덕조차도 이런 식으로 incongruity, 부조화를 넣어서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든지 비틀어서 반대의 상태를 상상해내서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용기가 부각되면 저는 비틀어서 비겁한 장면을 상상해서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경박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목숨 걸고 싸울 때 주인공은 집에 숨어 있었대 라는 식의 후속 이야기를 꼭 한마디씩 만들어내요. 제 친구와 저는 웃는 것이 저희들의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뒤틀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 자신이 경박한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저는 웃음으로 철갑처럼 인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습관으로 굳어지고 있었는지 또 오늘날까지 저에게 이렇게 괴로움이 될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저는 언제 제가 웃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웃고 웃음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말로는 심각한 주제를 놓고 토론할 때 자기는 이미 거기에서 우스운 부분을 찾아냈다는 냄새를 피우는 개야라고 합니다. 심각하면 심각한 주제일수록 그 반전은 더욱 경박해집니다. 반전 속에 들어있는 부조화를 생각해내는 저의 감각은 저에게 우월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는 너희들보다 유머 감각이 더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우쭐되었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말하는 것처럼 경박한 인간들은
늘상 농담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거든 이라고 한 말이 딱 저에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연예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근거는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저의 내심에는 나의 유머 감각으로 내 부족함을, 내 수치심을, 내 비겁함을, 내 잔인함을 다 커버할 수 있겠다는 아주 교만하고 사기꾼과 같은 더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말하길 내가 아는 한 이건 원수의 공격에 막아내기에 최고로 좋은 철갑이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구를 보았을 때 저는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습관으로 남아서 저를 철갑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경박함을 뚫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를 살려내 주신 것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또 그저 감사드립니다. 크게 둘째로 도대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악, 죄, 오만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첫째로 여기서 악에 대한 정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라고 말입니다. 악은 도덕적인 것이나 불의의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ack of goodness라고 합니다. 선악과 이후 악이 들어왔습니다. 악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아담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단은 그런 우리를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유혹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었습니다. 영어로는 Creator, Creature, Disti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선악과 나무는 간판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창조주지 묻는 간판과도 같습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 만 개의 과실나무가 있었다면 9999개는 먹어도 되고 단 한 개의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최소한의 속박으로 최대한의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실제 아동심리학에서도 제한이 없을 때 아이들은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자유가 아닌 방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교제 능력을 상실하고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사망권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완벽합니다. 물병에 물이 반은 아니죠. 그 가득 차지 않은 반만 있다고 치면 반만이 있는 것이 악, evil, devil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악은 something이 아니라 상태, lack of goodness입니다. 악은 누가 만든 something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인격적, 전존재적으로 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멸망당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과 끝, 어떤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등돌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아직도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둘째로 죄에 대한 정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순종하며 살든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나를 세우는 잘못된 사단이 주는 믿음을 따라 우리들의 인생을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만한 자는 자신이 죄악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죄악 속에 앉은 자를 말합니다.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 여기는 태도를 가진 자입니다. 결국 저와 같이 사단에게 잘 훈련이 되어서 경박한 농담과 생활이 습관으로 굳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행동심리학에서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반복적으로 종을 울리면 나중에는 먹이 없이 종소리만 들려줘도 개가 침을 흘린다는 걸 입증한 파블로프의 실험처럼 저 역시 이제는 경박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웃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단에게 잘 훈련된 개처럼 끌려다녔다는 것이 분하기도 하지만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 사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IGM 성도 여러분, 사단은 사단은 내가 악이다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살며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꼭 복인 것처럼 가지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할 때 이것이 꼭 복인 것처럼 이렇게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꼭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꼭 복인 것처럼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오는 순간 움켜쥐기에는 찜찜합니다. 그렇다고 외면하기에는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구경만 할게요 하고 거리를 두고 구경합니다. 구경하다 보면 여기 시편 1편 1절에 동사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꾀를 쫓지라고 나오고 서지, 선 쫓아간다, 선다, 앉다라는 세 동사가 나옵니다. 꼭 이것이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 때 걸려드는 그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다 보면 이렇게 쫓아간다, 따라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그 죄의 옆에 서게 되고 또 옆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이미 베린 몸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는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IGM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만 악이 가까이 왔을 때 악이 악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는 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그 악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영향을 주는 친구하고 같이 놀지 말라고 이제 하셨듯이요. 우리의 양심으로는 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지만 죄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생겼을 때 악을 끊어낼 용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란 뜻을 가진 단어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바라크와 아수아르가 있습니다. 먼저 바라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버락 오바마의 바락도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아랍 계통의 사람들의 이름 중에는 바라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는 주어진 축복, blessing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든지 자신이 한 것이 없는데 주어지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1편 1절의 복이라는 단어는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아수아르입니다. 아수아르는 영어로는 happiness, 한국말로는 행복입니다. 아수아르는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누림의 행복은 조건적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감사에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겠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기쁨과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적은 속박으로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한동안 신앙심이 뜨겁다고 말씀을 많이 읽고 반대로 차갑다고 아예 읽지 않는 그런 기복적인 말씀 사랑이 아니라 마치 말씀 읽기는 결혼 생활과도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대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혼 서약을 합니다. 바로 꿋꿋한 사랑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꿋꿋함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이 되었든 죽을 때까지 하든지 아니면 결국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분은 말씀과 인격적으로 꾸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말씀과 인격적으로 사랑에 빠지시는 우리 IGM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11번째 편지를 통하여 사단이 우리들의 삶 속에 농담으로 어떻게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느껴야 하는 감정들, 곧 수치심, 비겁함, 잔인함을 농담으로 변명의 구실로 삼아오며 살았습니다. 인간답지 못한 저의 깊은 동기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책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잔인한 죄악 속에 앉아 있었던 오만한 저희들을 오직 나 중심적 내가 왕으로 살아온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저희들이 받을 죄값을 대신 예수님의 목숨으로 치러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에
헌신하고 계신 신 목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또 IGM이 하는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 IGM 성도분들 위해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헌금 좀 할 건데 우리 같이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만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 사랑하시는 복을 빕니다 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어제 저희 교회 청소와 파킹랏 청소를 잘 마쳤습니다. 어제 오셔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 집처럼 깨끗이 청소하고 나니 쾌적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들 좋으시죠? 다음 주 토요일에도 모두 오셔서 가드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필리핀으로 떠나시는 팀멤버들 계신데 PGL과 목사님, 사모님, 팀멤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만하고 나 중심적인 죄인들을 위하여 온전히 목숨 바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사단이 저희들의 삶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순전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들도 신목사님의 영성을 따라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지극한 사랑에 그저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꼭 껴안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맛있는 식사하시러 가시겠습니다.